좀 멀티 시트가 좀 특이하네요. 네, 요거는 이제 앞에하고 뒤보기가 같이 적용되게끔 나온 시트고요. 아, 뒤보기, 네. 앞보기. 한 번에 그냥, 예? 네? 네, 다 적고 그렇죠. 침상 되게끔 만들었네요. 완전 침상 길이가 길기 때문에, 네. 시각하신 분들도 충분히 누우실 수 있게끔 공간이 나오고요. 와, 거의 3m 가까이 나오겠는데요. 네. 정확하게는 2.6m 정도 나와요. 아, 2.6m 네. 정도. 여기는 전기는 한 몇 암페어 정도 사용하나요? 기본은 200암페어인데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기 쓸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200암페어만 갖고도 충분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뭐 실외에서 쓰시는 뭐 용품들이라든가 이런 걸 쓰신다 그러시면 400암페어 정도만 쓰셔도 넉넉하실 거예요. 이거는 여기 이제 그 인버터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죠. 다 되어 있으니까 전기 용량은 옵션으로 조금 더 늘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수납공간. 수납공간. 이거는 반다이에서 저희랑 같이 협업해서 만든 가방이다 네. 보니까 일반 사이즈보다 약간 좀 더 크게 만들었고요. 아, 크게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안에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네. 손이 그냥 다 들어갈 정도니까. 그렇죠. 엄청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저도 하나 갖고 있는데 네. 진짜 많은 양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캠핑 짐이나 이런 거는 이쪽에다가 저희가 수납이 가능하게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놨고요. 간혹 가다가 뭐 볼대라든가 낚싯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길게 수납이 가능하죠. 긴 수납장이 또 따로 별도로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쪽은 열어보시면은 요것도 아까 똑같이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테이블. 이거는 숙소 테이블이기 때문에 엄청 튼튼해요. 네. 고화중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둘러 앉아서 네. 테이블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약 한 15kg까지 버티게끔 나온 거라 음식은 충분히 올려놓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아, 그거는 이제 실내에서 쓰는 테이블인데요.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보유만 드리려고. 그런 게 있다. 실내에서 쓰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는 이제 내리시려면은 끝까지 올렸다가 내리시면 돼요. 네. 올렸다가. 저희가 수납식으로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든 이유가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놓으면은 등받이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올리시면 등받이도 가능하게끔. 아, 앞쪽에서. 그렇죠. 등받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픈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멀티 시트에 없는 바닥 수납장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버튼 하나를 누르면 앞쪽이나 뒤쪽이나 의자가 앞보기 뒤보기 의자가 있다는 거. 네. 이렇게 네. 누르시면은 한 번에 네, 한 번에 네. 전동으로 해서 선베드처럼 네. 이제 각도 조절을 원하시는 각도 조절을 해놓고 이제 편하게 눕고 뒤로 이제 보시면서 즐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 뒤쪽이 동시에 가능한 멀티 시트네요. 그렇죠. 네. 자 현재 그 다음에 수전도 있어요. 네. 수전은 아까 보신 라쿤 에라고 동일한 걸로 들어가요. 아, 수전 있고 그 다음에 냉동고가 있고요. 네, 앞쪽에 보시면 이제 네. 냉장고가 있는데요. 네. 냉장고 용량은 45리터짜리로. 아, 45리터. 네. 그리고 이제 그 엠보싱이나 트리밍 네. 작업 그 다음에 저 앞쪽 1열에 네. 의자 회전 의자가 있고 네. 이렇게 해서 가격이 그거 1열 회전하고 냉장고는 별도 옵션으로 들어가는데 별도 빼고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가격 할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 의자 빼고 냉동고 빼고 네. 나머지 영상에 그렇죠. 모든 게 보시는 거는 동일하게 들어가요. 합쳐서 차량 포함. 네, 차량과 네. 포함해서 4,990만 원. 사장님 안 오셨어요? 네. 언제 오실래요?